타임즈. 98년생이라고 합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 어리디 어린 어느가 어느? 건우가 네. 어리디 어린 어느래. 네. 어리디 어린 건우가 96년생인데 어려. 아, 98. 98입니다. 아유, 거의 뭐 20세기의 20... 끝물에 태어난 25살? 네, 한국 나이로는 26, 네. 만으로는 뭐 25. 이제 한국 나이도 아니죠. 이미 네. 6월이 지났기 때문에 25입니다. 그 스티브 레이시가 10월에 작년 10월에 배드 헤빗이라는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이미 버릇. 네. 나쁜 버릇. 이미 벌써 뮤지션으로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뭐 최종 최종 목표를 거의 20대 중반에 이미 다 잃어버려서 야, 이 인생 재밌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성취를 거뒀는데, 스티브 레이시는 그 R&B 소울 밴드 디 인터넷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또 솔로 활동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배드 헤빗은 스티브 레이시 정규 2집 앨범 제미니 라이트의 수록곡인데 미국 스포티파이 2022년 최장 기간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는 청년이야? 대단해요. 네. 뭐 그래? 자기 스스로를 아이폰 보이 투 슈퍼스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폰으로 이제 작곡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 히어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걸로 음악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렸을 때 기타 히어로 하다가 결국엔 리얼 히어로가 되었어요. 어허. 그리고 그 아이폰이랑 그 아이패드 쓸 수 있는 게러지 밴드 있잖아요. 네. 게러지 밴드로 엄청 곡을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장인은 도구 탓하지 않는다고 네. 뭐 게러지 밴드 쓴다고 아 그거 뭐 음악 프로그램도 아니야. 아유, 빌보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자기의 음악적인 그런 영감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냥 어떤 도구로서만 쓴다면은 뭘 쓰든 잘하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탄의 RM, BTS의 RM과 켄드릭 라마 등등 유명한 사람들과의 또 친분을 과시를 하면서 더더욱 유명세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젊, 이제 배드 친구를 잘 만난다. 아, 그러게요. 나네 잘 만나. 선생님 친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누가 누구를 잘못 만난 건지는 다 들어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20살에 앨범 내고 네. 생일도 7월 4일인데 네. 그 때문에 이거 이제 쌍방 얘기를 듣기 예. 전까지 중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빌보드 갔었을 텐데 나도 22살쯤. 아쉽네요. 네. 이 빌보드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빌보드를 가기 위해선 기타 히어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네.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얘기. 친구를 알겠습니다. 이 기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배드 헤빗 보면은 배드 헤빗 뮤직비디오가 거의 뭐 1억 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한 9천만 뷰 가까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뒤쪽에 이제 기타 사운드가 위주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타를 통한 그 프로듀싱이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기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People Pleaser.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몰랐었는데 People Pleaser라는 게 들으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뭐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첨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해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냥 누군가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물론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네. 긍정적인 문맥 안에서 너는 정말 피플 플리저야, 너 덕분에 오늘 나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의미 그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는 부정적인 문맥 속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는 피플 플리저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타 생김새 자체도 좀 중의적이네요. 네. 아첨꾼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기타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이뻐요. 즐겁습니다. 네.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마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아첨을 많이 하다가 네. 눈이 돌아간 네. 본인을 잃어버린 약간 그런. 네. 그래도 뭐 우리 시그니처 기타 중에서 사인 제일 잘했네요. 네, MG답게 네. 마치 프린팅한 것 같은 정말 예쁜 필체를, 의외의 필체를 보여줍니다. S 레이시라고 써있고요. 오호. 옆에 하트도 예쁘게 그려놨어요. 이 피니쉬는 케이오스 버스트라고 해서 이제 케이오스 버스트. 네, 그렇습니다. 혼란 폭발. 예. 네. 정말 혼란스러운 네. 기타예요. 네. 아주 중의적인 의미의 피플 플리저. 12프렛이 아주 독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6 주사위가 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12를 표현하고 있죠. 12프렛. 아, 그런가? 네, 66이니까. 네. 네. 그렇죠. 여기다가도 이제 주사위 3, 5, 7 이렇게 박아 놨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12만 딱 박혀 있습니다. 네. 여기 포지션 마크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연하게 들어가 있어서 예, 잘 안 보입니다.
아, 이게 뒤에 저게 없구나. 이게 스컹크라인이 없고 메이플을 붙였네요. 네, 메이플 지판이 올라갔습니다. 스컹크라인은 네.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포지션 마크도 거의 있는 둥 마는 둥 잘 안 네. 보이는. 이게 이렇게 붙이지 않고 슬랍 이렇게 붙였네요. 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그러게요. 여기 슬라브입니다. 요 캡이 아니에요. 네. 네. 메이플이 많네요. 메이플이 어차피 많을 건데. 백만송이 메이플이네. 아, 그렇군요. 진짜 실제로는 메이플 통넥과 네. 사용된 메이플 양은 같습니다. 네. 잘라 붙인 것뿐.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259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뚤레는 77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 딥 C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펜더의 빈티지 스타일. 오. 신세틱 보너스의 42.8mm 너비 너트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공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렛,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 스피커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퍼즈 아웃풋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퍼즈가 확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5의 픽업 셀렉터에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진짜 아까 저 퍼즈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제 스티브 레이시 케이오스 퍼즈라고 하는데 바로 한번 지금 들려 드릴까요? 네, 어, 이 퍼즈 볼륨이군요. 너무 이게. 신기해요. 어우 좋다. 그냥 뭐 페달 하나가 지금 여기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잘했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S1을 정말 다양한 기능으로들 쓰지만 꾹꾹이로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S1 꾹꾹이.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펜더고요.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네요. 플러스가 굉장히 모던하죠. 96년생 건우에게 98년생 기타를 66년생 선생님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기타 아니야? 66? 야. 아, 이 66년생이구나. 아, 예. 좋다. 정말 MG 기타네요. MG 기타. 그러네요. 어이 좋다.
아, 에지가 난 페달보다 훨씬 좋은데? 훨씬 좋은데? 적당히 거칠고요. 어, 이거 좋아요, 퍼즈. 네, 어이, 주얼리스트에 놓고. 레드와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는데요? 좀 너무 독특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러니까. 사운드는 너무 설득력 있어요. 마샬 게임 한번 가볼게요. 좋다. 시원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다. 진짜. 아주 똑똑한 친구네요. 그러게요. 야, 저는 오늘... 야, 이 케이오스 퍼즈가 진짜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이펙트 빨도 좋겠죠? 네. 아주 잘 묻을 것 같아요. 기본 톤 자체가 너무 클린해서. 여기는 퍼즈만 사용한 겁니다. 와, 좋네요. 진짜 좋아요. 이 내장 퍼즈가 야, 진짜 발군입니다. 그냥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즐거운 인생이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약간 배드 헤빗의 네. 코드 진행 좀 갖고 와서 한번 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우, R&B적인 감성. 네, 여기서 여기 있는 포즈를 좀 다량으로 썼고요. 네. 저 듀얼리스트 하나만 밟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우, 아주 인상 깊은. 이건 뭐 잊어버릴 수가 없을 만한 강렬한 인생으로 지금 다가온 기타입니다. 좋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코리 웡 시그니처보다 더 신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더 신박하다. 네. 저 그 누르면 그 F톤으로 가는 거 그 진짜 잘 생각했다고 그랬거든요. 퍼즈가 짱이네요. 진짜 좋네요. 아, 네. 퍼즈, 와, 이거는 뭐랄까 좀 충격적인 예. 스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Real pleaser. Real pleaser. 진짜 행복하게 기쁨, 해주는 기쁨을 그런 주네요. 그런 기타입니다. 기쁨을 주는 기타. 기죽이. 기죽이. 기죽이 좋다. 네, 기죽이에요. 네. Real pleaser.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오. 82점, 평균은 81.5. 와, 정말 모든 스탯이 아주 고르게 나온 너무 좋은 기타가 발견됐습니다. 아, 좋다, 지금 이게 뭐 보통 대부분 어떤 하나의 항목이 좀 많이 낮거나 아니면은 다 고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낮거나 네. 이런데 어느 하나 꽈락 없이 80점을 넘기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200만원대. 이게 모범생도 아닌데. 네, 전혀 모범생이 아니죠. 네, 막 담임 선생님이 맨날 뭐라 그러는 애일 텐데. 네, 예체능 확실히 네. 그 애들 야자 안 하는 애들 중에 너 학교 안 오면 안 되냐 뭐 이런 맨날 자고 있고 야 쟨 깨우지 마 이런 야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이런 애인데 자기가 알아서 너무 자기 진로를 잘 설계하고 있는 친구네요. 야 진짜 평균 점수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야, 진짜. 가성비 16, 17, 편의성 17, 18, 디자인 16, 17. 뭐 놀랍습니다. 그냥 좀 거두절미하고 한 200몇십만원짜리 기타 좋은 거 뭐 없을까요? 그럼 이거 사세요. 네 진짜 네, 그냥 뒤두더라도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네. 취향이나 스펙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순 있겠으나 좋은 근데... 기타라는 범주에서 생각을 할 때 이거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정말 좋은 기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맥팬 오늘 덕분에 98년생 아주 핫한 아티스트도 저희가 알게 됐고 이렇게 또 좋은 기타도 구경을 하게 됐네요. 건우는 표정이 아주 안 좋네요. 네, 96년생 건우 힘내고 네, 네. 83년생 박인우와 66년생 김병호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십시오. 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미를 타느냐 못 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 뭐야 그러고 나이가 그래미도 없고 자, 내 우리 기타 아니야? 66, 네, 66 이거 선생님 기타예요. 66 기타. 네, 우리 언젠가 모두 그래미를 타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티브 레이시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